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여자 복식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장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소희입니다. 그럼 저희 카드를 뽑아서 몸으로 특징을 표현해 주시죠. 뽑는 거예요? 네. 내가 생각한 사람 뽑았으면 좋겠네. 먼저 다리가 짧다고 설명한 거랑 수규가 이제 항상 서비스를 넣기 전에 팔을 이렇게 먼저 털고 넣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한국 팀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습관이라서 그것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이거 스마싱 때린 거는 별 의미 없었고요. 이제 지연 언니 같은 경우는 우승을 하고 나면 세레머니가 무조건 이거 기도하는 세레머니여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